네, 방역팀입니다. 네. 피곤 내가. 네. 정말 깜짝 화장실에 나왔으면 사진 있거든요. 네. 와, 진짜 기가 부르는 줄. 물 좀 일단 시원하게 드릴까요? 어, 고맙습니다.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오. 근데 우리 들어올 때 걷거든요. 거기요? 근데 들어올 때 이렇게 아, 정말 컸어요. 오. 와, 진짜. 와, 그 어떻게 찍었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하고 닫고 이걸 못 잡겠는 거예요. 진짜 미치는 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죽였어요? 일단 걔가 계속 그 한 시간 좀 있으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 어디로요? 세면대 안으로. 그래서 세면대 이쪽으로? 아, 네. 그럼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기 안에 있길래 침대하고 맞고 물을 계속 부었어요. 여기를? 네, 계속 걔가 흘러가라고. 근데 네. 크니까 내려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또 한 네. 계속 했더니 약간 기절했는지 그거를 네. 또 그것도 막 드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그래도 죽이셨네요. 결국엔 근데 그거를 흘려 보내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기 변기에 흘렸어요. 네, 그럼 돼요. 오, 그거 희귀본이니까 그거 좀 보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희귀본이군요. 살아 있는 거. 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한정판입니다. 저거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네. 들어오면 저기 쏙 들어가가지고 번식을 확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한 밀폐, 락앤락통이나 아니면 다른 것 있잖아요. 네.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데다 넣어요. 아니면 냉장고, 냉장고 넣어들어가요. 네. 저거 혹시 한번 가져가보시겠어요? 저거 너무 맛있는 거. 이제 먹는 약을 발라놨으니까 네. 먹고 죽고 할 거예요. 그건 그 조리하실 줄 아시겠죠? 어, 네, 해보겠습니다. 넣고 그건 그냥 아까 좀 끼우고 네. 잠그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위에 넣고 네. 아, 피벌레가 더 이상 안 보이게는 못해요. 어떤지든지 어떻게든지 들어올 거예요. 얘들은 택배로 사람 따라 그냥 문 열릴 때 그냥 싹 따라 아니면 문을 딱 붙었다가 따라오든지 어떻게든지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살려고 먹이를 찾아 움직이다 보면 지방 곳곳에 약국에서 뭐 다리소가 사실딱 하는 거 있잖아요. 검은색. 네. 제가 이거 하나 막 쌌잖아요. 네. 그거 하나가 제가 한 방 쏜 거라 보신대. 아. 여기에 한 100개에서 150개 깔리던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들어오지만 여기서 살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먹어 죽는 거라 했으니까 먹고 죽는 시간만 참으면 알아서 정리가 되나. 요것도 단점은 먹어야 죽으니까 먹기 전에 먹고 집에 가서 토하고 다시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애들 소화를 잘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토하고 다시 먹고 이런 가운데서 서서히 죽는데 그 죽은 사체를 또 동료가 또 먹으면 또 걔도 중독돼가 죽고 이래 되는데 이거 뿌리나 가지나 살충제 있대요. 저거를 네. 나타났다고 막 뿌리면은 네. 조금만 뿌리는 건 괜찮은데 많이 뿌리면은 싹 가라앉으면서 먹는 약이잖아요. 이거 네. 먹는 약을 싹 덮어버리면 덜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용하시더라도 조금만 뿌려도 죽어요. 근데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끝까지 막 뿌리는데 네. 그래야 뒷부를 피셔 없고 그리고 옆집, 윗집, 아랫집도 자기도 벌려놨다고 확 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이 살고 있는 데서 막 살려고 막 탈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지 들어오겠지만 살려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인테리어 하든지 또 이대로 네. 바퀴벌레는 네. 틈이 있어야 되고 꼼꼼해야 돼요. 집을 짓는데 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틈이 있는 뭐 틈이 있어요. 있는 네. 뭐 틈이 있고 이 안에는 틈이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틈이 있고 네. 뭐 싱크대 뭐 이런 데 다 틈이 있잖아요. 네. 틈이 있고 꼼꼼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 집을 짓고 사니 도배를 한다고 싹 치워버리면 틈이 없고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또 살아가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똑같이 아까처럼 들어오면 여기서 살려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루트네. 여기 개미지역이라고 보면 돼. 빠져나가지 못하고 개미. 먹고 죽는 시간만 참으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알을 가진 놈이 침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낮은 확률로. 암컷이 알을 가진 상태 침투를 하면은 자기는 먹고 죽는데 알은 부화가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온도 습도 맞으면. 그럼 걔가
보호하는데 한 보름에서 길게는 두 달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름이나 두 달 뒤에 새끼들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들도 살려고 움직이다 보면 150개 깔린 그거에 벗어나지 못한다. 청소하면서 닦이는 건 상관없지만 일부러 닦아내실 필요는 없고 네. 먹고 죽는 시간은 참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참으셔야 돼요. 뿌리는 거 잘 다시 꼽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앞에 전봇대가 거기가 다 쓰레기 모이는 곳이거든요. 항상 저녁 보면 거기는 그냥 바글바글해요. 맞아, 그래서 오나 봐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 애들이 바로 일로 오진 않아요. 딴 데 들렀다가